대구광역시 달성공원 예술발전소 앞 수창공원 일대. 수창 청춘맨션 앞이 웬일인지 소란스럽습니다. 2022년 대구 청년주간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운영진들은 가지각색의 부스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말을 붙이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푸드존 역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잠시 들른 수창 청춘맨션 내부에서는 전시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부스들이 수창공원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재치 있는 이름의 로컬 장터 부스부터 퍼스널 컬러 부스, 향수 부스 등 청년들의 흥미를 끄는 부스들이 한가득입니다. 물론 청년 기자단 부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중 시선을 끄는 부스 하나. 언뜻 봐도 힘이 넘치는 물건들. 센서를 통해 펀치 횟수를 계산하는 체험을 진행 중입니다. 부스 운영자분께서 저에게 대결을 신청하셨습니다. 한쪽 팔로 30초에 120회라니. 예사롭지 않습니다. 같지만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 한바탕 움직이고 나니 한쪽에서는 저녁에 있을 가요제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첫날이라 그런지 조금은 정신없이 흘러갔는데요. 더 가까이서 즐기지 못해 아쉬우면서도 남은 이틀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갑니다. 행사 2일차에 부스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연이 많아진 인파로 행사장이 북적입니다. 우리 기자단 부스도 어제보다 훨씬 더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퍼스널 컬러 부스. 대기 명단까지 쓰고서야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컬러 악세사리 알아시고 악세사리 진단하는 사람들은 실버나 이것 조금 섞여있다고 하면 볼때가 조금 블랙은 좀 그거보다는 매트한 블랙이 좀 잘 어울리게 한편 바로 옆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진로토크 시즌2에서 만났던 숲해설 유튜버 김포스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숲해설이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잠시 직접 체험에 나서봅니다. 팀이요? 사실 팬입니다. 아, 네. 근데 저 어제도 이거 들으면서 좋거든요. 진짜로? 가세요. 빨리 엽서 하나 챙겨드려야겠다. 아, 제가 이 네 가지 키워드, 청년과 관련된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자연의 이야기와 연관된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지금 좀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들 하나 고르시면은 그거와 관련된 숲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공의 주인공은 이 나무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은행나무. 은행나무 보면은 열매가 있죠. 요즘에 또 가을이어서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있는데 성공이랑 열매 왜 연관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결실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나무의 열매랑 되게 연관을 많이 짓거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데 최소 15년에서 30년을 기다려야 은행의 열매가 열립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을 먼저 하고 나서 준비가 되면 그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제가 숲해설로 성공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도 되게 오랜 기간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시기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은행하고 지금 막 30년씩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무처럼 뭔가 각자만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성공에 대해서. 그런 내가 먼저 성장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이 친구랑 나와 또 다른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숲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더 준비했죠. 네 가지의 스토리텔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숲의 설가로서. 그래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엽서 한 장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야. 네. 정신건강 부스는 청년들의 소망으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운동은 여전히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나 진짜 빨리 하고 있네. 이곳은 대구 청년 창업을 응원하는 클러치 부스입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개설된 건데 이제 창업 강의를 기본이랑 심화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느린 우체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다 쓰셨어요? 이 편지를 받을 때쯤 우리는 또 얼마나 변해 있을까요? 왜 친구 다 찾아갔어요? 다음 이야기. 기념식을 앞둔 둘째 날 오후.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2022년 대구 청년주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